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왔습니다. 또 오늘도 꽃자랑 열심히 실컷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는 건 호접란이고, 보이시죠? 제가 다소 조금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불편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흥분해서 잠깐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끝까지 즐기는 난초 여행을 끝까지 아니었습니까? 해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뭐라 하든지 말든 아니었으며 저는 제갈 길을 가겠습니다. 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호접란은 저희들이 한번 봐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하나 갖다 붙였는데 화원에서 이게 가지가 났다고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걸 제가 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붙여봤습니다. 꽃대 보시면은 이슬을 꽃망울에 이슬을 물을 약간 뿌리더만 약간 그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더 운치가 있습니다. 다들 오늘 바쁘시죠? 바쁘고 그 모처럼 명절 연휴라 가지고 5인 이상 집밥 금지 명령 때문에 고향도 못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시 보여 보여 그 그런 걸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담아서 조금 그 무례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제가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꽃들은 움직이는 조금 있으면 꽃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중국 진해발란 일종인데, 진짜 꽃 예쁩니다. 요 아들을 꽃 피면은 정말 예뻐요. 여기에 보시면 센트라데니움. 그죠? 센트라데니움을 저희들이 제가 부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꽃이 피고 나서, 요렇게 이제, 지난해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요, 그, 고화가 발생되는 거는 우리가 따버리질 않고 그냥 있으면 요처럼 고화가 난 거를 갖다가 따버리질 않고 그냥 부작에다 실을 감아 붙여버리면 저렇게 붙여버리면 또 한계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는 호접란이 조금 늦는데 다른데 저 안에는 호접란 굉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땡땡이. 요아들이 엄청 잘 자라네요. 그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제 부양 정원이 조금씩 어울려 갑니다. 여기에 벌써 이제 덴드로비움들이 꽃망울을 맺어 가고, 있고, 항상 제가 자랑하는 거 히비커스 아니십니까? 꽃이 여기저기서 억수로, 억수로 보면은 경상도 사투리인데 많이 달았습니다. 요 올해 싹둑 다 잘라가지고 꺾꽂이를 해가지고 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꺾꽂이 성공하면은 제가 하나씩 선물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얼마 전에 열대야가 요거 공구해가지고 3만 얼마를 해가지고 팔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신 분들 이래가지고 꺾꽂이 성공하면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아프리카나입니다. 향이 옆에 서니까 막 진짜 예, 확 진짜 진동할 정도는 납니다. 요걸 지금 올해는 아마 분주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래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분은 적고 이래가지고.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이게 플라바하고 지금 목대 긴 아이들 아니십니까? 큰 아이들이 크는 넬리인데 이 목이 얼마 정도 길이 올라가요? 지금 거의 한 60cm, 아마 1m 정도 크지 싶어요. 지금도 크고 계속 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쪽에 우리 전시회 때 전시회를 다시 하는 것도 이게 빨리 요쪽에 지금 꽃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빨리 커야 뭐 전시회 일정을 빨리 잡을 건데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한 20일 됐어 아니면 저희들이 날짜 공지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3월 초중순에 중순에 아마 이렇게 고기 될 것 같은데 빨리 되도록이면은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가 이번 코로나는 코로나가 아니고 봄에 따뜻한 데서는 이번에는 다 같이 모두 다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번 보여드렸지만은 그죠.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은 꽃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꽃 수명은 깁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보시지만은 알란드만 제가 맨날 강조하는 말, 부양은 매일 전시회입니다. 전시회고, 또 다시 3월 달에는 대전시회를 할 거예요. 부밀리오입니다. 부밀리오고, 여기 NC 코리아 코데게라 히노마루. 히노마루고 향이 굉장히 진하네. 야, 향 좋다. 참. 여기도 보시고. 요거는 알바예요. 알바인데 지금 알바 개체는 조금 저희들에 개체 수가 좀 적고. 얘도 색깔 좋죠. 끝내줍니다. 확 이제 피 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넬리아 여기서 이거 쭉 아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올라가지고 요것도 거의 한 70cm 아마 그냥 목을 쭉 빼가지고 그렇게 핀 거예요. 꽃들 정확하게 한 송이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정말 예쁜 거예요. 예쁘죠? 지금은 뭐 거의 넬리아들 그런 과들이 많이 피고 있어요. 어려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목이 너무 깁니다. 이게 쭉, 이것도 목이 한 50cm 정도 올라왔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꽃 수명이 다 되어 가고, 에피입니다. 지금 요 아이들 군데군데 계속 저희들은 이래가지고, 계속, 꽃이 핍니다. 눈디입니다. 눈디고, 요 아이는 눈디가 아니었습니까? 알바예요. 눈디 알바고, 요거는 알베센스예요. 알베센스고, 요거는 셀룰이에요. 요 아이들이 셀룰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셀룰이에요. 도쿄 버튼입니다. 일반 버튼탑하고는 조금 더 그 틀림, 화형이 틀릴 거예요. 세상 사는 데서는 다 시끄러운 잡음이 다 있을 거예요. 있고, 제가 조금 갱솔하게, 그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뭐 하는 걸, 조금 했는데, 부양이 아마 잘 나가니까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잘 나가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양이 잘 나가니까, 조금 그 하는데, 저는 감정 들이지 내지 않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청자님 조금 불편 사항을, 해드리는 점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12월 달까지 쭉 해가지고 보란 듯이 한 달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리겠습니다. 두세 번씩 쭉 해가지고 부양이 진짜 정말 안 있습니까, 그죠? 부양이 대한민국의 맹실부위 최고 이래가지고 원종 보유 난원을 꼭 제가 알리겠습니다. 알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행운일 거예요. 이게 뭐 저는 힘들게 구했지만은 그냥 앉아서 영상을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아, 또 이것도 꼭 뭉탱이를 피웠습니다. 콩갈라입니다. 아, 얘는 털이 안에 콩갈라예요. 요 아이가 캔디볼하고 있습니까? 그 했던 거 먼저 그건데 이거는 오리아로 분류를 시키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아이 있습니까? 책만 그렇게 놓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쳐다보면 2차 우리 그 어디입니까? 부양의 저쪽에 안에 농장에 2차로 아니십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엄청 많이 아니십니까? 다시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루비센스인데 꽃들 많이 달았네요. 자이락돌입니다. 두릅내합니다. 두릅내한데 이 아들도 꽃이 확 많이 피어나 최고로 절정입니다. 최고로 다 많이 피어난 게 꽃이 상당히 예쁘게 피었습니다. 세르지네. 와, 이 올해 꽃 대박입니다. 이게 꽃이 매성입니까? 여기도 쟤도 보면 무수하게 이래가지고 뚫고 올라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꽃이 안 핀 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아마 전시회 때 오는 것 보면 완전히 안 있습니다. 오시는 것 보면 뭐 완전히 대박일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누비센스 안 있습니까? 이는 누비센스 보셨습니까? 부양이는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멋지죠? 이제 이렇게 그 하얀 덴드로비움이 이제 꽃이 지기 시작하네요. 지금 쳐다보면은 노빌리오들이 꽃이 피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렇게 다 방울을 다 매져가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은 거창한 꽃잔치가 될 겁니다. 되고 이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건너가서 쭉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부양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아래 부분에 주스 와가지고 순환을 조금 시켜가지고 뿌리가 내릴 때 제가 이제 요걸 갖다 붙였는데 이게 한번 봐보세요. 잎이 찢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꽃은 진짜 정말 예쁘게 화려하게 핍니다. 골든 피코크에. 골든 피코크하고 같이 자생 같이 난들은 한 개 한 개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만 별로 아니지만은 여기 한번 봐보자. 아직까지 막 꽃망울이 아니십니까? 그 하는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아니십니까? 꽃들 달았습니다. 꽃들 달고 지금도 꽃대가 쭉쭉 나오고 있고 요 아래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나입니다. 징그럽죠? 징그러울 정도로 아니십니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야, 이거 제가 다음에 오시는 것도 보시면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하실 거예요. 꽃이 피가지고 지금은 꽃이 피니까 아니십니까? 아래로 무게 뭐 자기들 무게 못 이겨가 아래로 쳐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여기 한번 봐. 센트라 데뉴움.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과를 여기 요거 아마 오래된 거면 또 과는 위로 붙일 거예요. 위로 붙여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이래가지고 과가 쭉 타고 내려오면서 과를 붙여놔니까 나무 그 자체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확실히 멋있죠? 아이고. 쟤는 꽃이 좋아서 이래가지고 말년에는 꽃하고 우리 마누라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정말 구독하시는 분하고 다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하려고 키우는 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신 분이 언제든지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많이 남기는데 전화해 아니겠습니까?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아니겠습니까? 저 다 해가지고 저 위에 꽃 다 보이시죠? 꽃 엄청 붙었습니다. 나중에 아마 전시회 또 오시면은 꽃은 정말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게 볼 거예요. 볼보빌림입니다. 여기 안에 여기 보이시죠? 꽃 굉장히 많이 달고 올라옵니다. 여기도 센테라데늄 있네. 그죠? 자. 그래하고 쭉 한번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이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부양에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쭉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담아가 보고 지금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덴드로비엄들이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를 다 맺어가지고 3월 때 되는 것 되면 정말 세계 어디서 보셔도 손색 없는 그런 이 전시회가 아마 될 거예요. 대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꽃 많이 피죠. 여기도 지금 꽃 봉우리 나오는 거, 꽃망울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거 하고 쭉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아직 구정 때까지도 쭉 이어져 가지고 고향 못 가시는 분,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안부 전화라도 꼭꼭 전화해 가지고 그래도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정감이 가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안 기다리시게 안부 전화라도 꼭 한 통 넣어 주시고 아무쪼록 명절이 끝나도 아니겠습니까? 명절이 끝나도 무사하게 가지고 본업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아무튼 구독하신 분 저희들이 구정 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리는데 명절 다 잘 보내세요. 잘 보내시고 구정 쉬고 나서 연타로 계속 아니겠습니까? 구정 때도 아마 제가 찍어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명절 다 잘 쉬십시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 명절 잘 쉬세요.